안녕하세요. 꼭두기 3분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백스윙으로 뒷땅과 탑핑을 확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백스윙은 옥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위 업스윙이 아니라 백이니까 뒤로 둔다고 일단 했어. 그런데 뒷땅이 자꾸 난다는 건 뭐냐면요, 뒷땅이 난다는 건 위로 너무 치켜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위로 드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땅을 먼저 맞는 거예요. 그리고 탑핑이 난다는 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너무 뒤로 다니니까 공의 위에 허공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뒷땅이 나면 뒤로 드세요. 뒤로 드세요. 탑핑이 나면 탑으로 드세요. 너무 쉽죠? 이거를 갖다가 뒷땅이 나니까 이거 뒤로 들면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뒷땅이 난다는 건 너무 치켜들어서 땅을 맞는 거니까 뒷땅이 자꾸 나면 너무 업라이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뒷땅이 나면 더 뒤로 두세요. 그리고 공이 탑핑이 나는 건 너무 완만하게 다녀서 공이 자꾸 위에를 맞는 거거든요. 탑핑이 나면 탑으로 두세요. 외워줘요. 뒷땅이 나면 뒤로 두세요. 탑핑이 나면 더 탑으로 드세요. 그래서 뒷땅이 쾅 나는 분들은 뒤로 들면 살짝 공만 이렇게 칠 수 있게 되고요. 완만해지니까. 그리고 탑핑이 나는 건 너무 완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탑핑이 나는 분들은 더 위로 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땅을 쿵 찍을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쿵 찍으니까 약간 엎어치는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느 정도의 평준화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탑이나 뒷땅 이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뒷땅이 나면 뒤로 드세요. 탑핑이 나면 더 탑으로 드세요. 너무 외우기 쉽죠? 필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옥두기 3분 레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